정네 정정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저도 말 좀 할게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맞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요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따르는 자 흥할 것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 망할 것이다. 맞습니다.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하듯이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할 것이다. 저는 87년 6월 항쟁 세대입니다. 당시 전두환이 호헌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고 장충좌익관에서 통일유체 국민의힘 한 명 모아서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겠다. 이것이 호헌 조치의 핵심입니다. 그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그 거스릴 수 없는 민심에 역행하다가 결국 전두환의 뜻은 꺾이고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투표를 쟁취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때 경찰청은 경찰청이 아니었고 치안본부였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치안본부입니다. 정권의 하수인 치안본부에서 경찰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가자. 그래서 많은 경찰과 많은 시민과 민주주의 세력이 결국 노력해서 오늘날의 경찰청이 탄생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다시 경찰을 좌지우지하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망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경찰청 본청 앞에서 이 보도블록 앞에서 여러분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민주화 자유화 경찰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경찰 호송버스에서 엄청 군홧발로 짓밟혔고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수많은 폭언과 폭행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경찰을 선천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찰 개인의 못된 경찰의 짓이었고 정권의 밑에서 정권의 아부와 굴종을 할 수 없었던 경찰로서 구조적인 모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던 그 경찰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것은 경찰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권의 발 아래서 정권에 아부하고 굴종을 하는 그런 경찰이 아니라 자주적인 경찰, 자율적인 경찰의 독립을 우리는 요구하기 위해서 경찰국 반대를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줄 때 경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경찰부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경찰 일선 경찰서장 회의, 이것이 징계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도 징계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됩니까? 이걸 보고 저는 검노 경불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인가? 오늘 윤석열 지지율이 드디어 20%로 진입했습니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어쩌면 10%대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제가 모든 글을 쓰면서 마무리했던 말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이겼습니다.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정권, 반드시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의 회기를 상징하는 경찰국 설치는 결국 끝내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경찰부터 스스로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시고 우리 국민과 시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정청